기초가 단단히 해야지만이 다음으로 연결된다니까.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요. 복싱도 기본이 돼야지만이 응용해서 할 수가 있는 것도 있고. 기본 안 되면 아무도 안 돼. 다리는 대각으로 늘지는 않아요. 금방은 늘지 몰라도 어느 순간은 늘지는 못해. 기초가 없기 때문에. 기초가 단단하면 얼마든지 응용해 갈 수 있어.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. 이해하지? Understand? 이길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치려면 몸이 잘 들지는 않아요. 꼭 이거 든 사람들이 물론 있긴 하지만 이거 치는 쉽지는 않아. 1, 2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. 근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두 개로 뜯는 사람들이 이거로 이거 뜯는 사람들이 똑같아. 1, 2 찍는 거 이거 두 개로 찍는 거나 훅도 마찬가지야.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덤으로 진짜 덤으로 나도 이렇게 치는 거 이렇게 얻어보면 맞을 수 있겠지만 이게 두 개로 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도 맞아. 근데 꼭 이게 후계라 해서 이까지 올 필요는 없다는 거죠. 다시 그치? 똑같아. 한번 해봐. 꼭 이렇게 이렇게 긁으려고 생각 안 해도 돼. 긁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힘들다는 얘기지. 오케이. 오면서 봐봐. 완전히 다치지. 거기서 올라오면서 이게 무릎을 펴주면서 올라오면서 무릎을 펴면서 엉덩이랑 같이 이렇게 허리가 돌아야 되는 거예요. 오케이. 그 식으로. 여기서 퉁퉁 끌어주셔야지. 퉁퉁 이게 두 개 친다고. 퉁퉁 이렇게 하면은 중심 잡혀있으면 세 개 이게 다 나와. 중심 안 잡히면 하나쯤 자세가 흐트러져. 중심 잡히고 있으면 여기서 또 내려가고 또 부어도 칠 수 있고 또 내가 또 까불고 칠 수 있고 더 많이 칠 수 있다. 중심 잡히는 거야. 얘가 한번 해봐. 중심 잡고 몇 번 칠 수가 있어. 그럼 또 숙인 거 하고 또 배부터 보드도 올라가고 그 무릎을 내려가고 또 쇼크 넣으면 되잖아. 앞무릎이 해야 돼. 앞무릎. 또 다시 내려오고 또 올리고 땀을 또 치고 계속 땀을 치고 얼마 치수 그게 앞 다리 중심 잘 돼가 있어야 돼. 중심 헛되지면 동작이 연결 동작이 안 돼. 이해가지? 아파를 한가 봅시다. 아파. 아까 이거 붙이죠.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. 1, 2 훅 업으로 한가 보시죠. 다시 1, 2 치수는 여기서 자세히 잘 되죠. 여기서 이제 업버크도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엉덩이를 넣는다 생각하는 거예요. 엉덩이 넣는다 생각하고 그러면 그 무릎을 펴주면 되잖아. 퉁퉁퉁퉁 얘가 엉덩이를 짚는다. 이 끊어주고 이 무릎을 펴지잖아. 이게 몸이 다 올라가면 그게 체중이 실린다는 거. 그게 더 쉬워. 하긴 힘든데 배워놓으면 이게 더 쉽다니까.